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석 후에 나는 자신들이 흉내낸 조직의 뒷배경이 마오즈와 그걸 불러들인 쯔샤를 둘 다 장애인으로 만들어 버렸었는데, 이미 실력을 잘 알고 있었던 마오즈는 찍소리도 못 내고 당했었지만 그 쯔샤는 달랐었다고 합니다. 수술을 끝내고 난 뒤 잠에서 깬 쯔샤는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들부들 떨었다고 하는데, 네, 그 한창 제일 잘 나가던 청춘을 이제 휠체어 위에서 보내야 하다니 말입니다. 쯔샤는 한참 동안 괴성을 지르며 이 자신이 신세를 한탄하다가 손을 와들와들 떨면서 어디론가 전화를 넣었다고 하는데, 그러면 이놈은 대체 어디로 전화를 넣는 걸까요? 그 시각 흥룡강성 변방구역에 위치한 한 군사 주둔지인데, 이곳에는 한 1000명쯤 되는 육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, 이 중국에서는 한 개 토안이라고 부르고 한국에서 한 개 연대 라고 부르고 있죠. 하나 둘 하나. 이 군사 주둔지에는 이 수백 명의 중국인민 군대들이 흡사 한 사람처럼 발폭을 맞춰서 행진을 하고 있었다는데, 전체 위로 박 대장님께 경례. 그러자 수백 명의 군사들은 일제히 위로 머리를 척 돌리면서 그 곁에서 감독하고 있던 대대장한테 거수 경례를 척 하면서 척척척척 계속하여 행진하고 있는데, 네, 이 대대장이란 한국으로 치면 연대장 정도인데 이름이 짱웨이였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짱웨이도 이 매우 흐뭇하게 군대 인사를 받고 자기도 척 되받아 해주는데, 그런데 이때 삐리리 삐리리 전화가 오네요. 누구야? 어, 이게 누구신가? 내 쯔샤 브라더 아이가. 그래, 요즘에 어떻게 그 칼라 TV는 잘 팔리나? 쯔샤가 감히 그 쪼외난과 개길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군부대 연대장이라 든든한 백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. 쪼외난 같은 깡패 건달들이 이 죄 아무리 난다긴다 하지만 군대들 앞에서 하느냐 할 수 있겠냐고요. 하지만 성질이 급했었던 쪼외난이 글쎄 이 뒷배경이 누군지 들어주지도 않고 땅땅 하고 냅다 갈겨버릴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냐고요. 만약 그때 외난이 그 쯔샤 얘기를 끝까지 들었었더라면 뒤에 이 사단도 안 생길 수도 있었겠는데, 친구야! 내 이제 어떡한다? 내 하반생을 글쎄 이제 휠체어 위에서 보내야 될 것 같구나야. 그러자 뭐? 여러분, 이 다들 짜개바지 친구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. 그 짜개바지 친구는 비록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지만 이 다들 제일 진하게 의지하는 사이가 아니겠습니까? 자신이 제일 친한 짜개바지 친구가 이 깡패 건달놈들한테 이 정도로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듣던 짱웨이가 글쎄 이마사를 찌푸리면서 난처해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난강의 쪼웨만이다. 내 그놈 잘 알고 있다. 왜냐면 그놈이 내가 제일 이뻐하는 아우이 아우거든. 여러분, 이 짱웨이가 얘기하는 제일 이뻐하는 아우가 누군지 아십니까? 바로 전에 만리주 다음으로 이 세력이 있었던 양쿤이었다고 합니다. 그 하얼빈이 엄청 큰 대도시 같지만 그 깡패 건달 바닥은 요 그냥 손바닥만 했다는데, 아는 지인이 지인으로 이 서로서로 다 엮이게 된다고 합니다. 전에 듣자 하니 내 아우 양쿤이 그 쪼웨난이라 놈을 아주 이뻐하더라고. 그런데 말이다, 그건 그렇다 치고 그래도 내 짜개바지 친구를 장애인으로 만든 걸 내 또 못 참지. 이러자 내 그놈을 너희 앞에 무릎을 꿇려놓고 이 확실하게 사죄하게 시킬게. 또한 너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주면 어떠야? 그럼 되겠냐? 응? 너도 알잖아. 그 양쿤이란 놈 전에 내 앞에서 형님 형님 하면서 얼마나 이쁘게 놀았는지를. 그 하얼빈에서 이 난다긴다 하던 양쿤도 이 자그마한 연대장 앞에서는 제대로 아부를 떠야 했었다고 하는데, 이토록 군대와 깡패 조직은 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. 짱웨이가 이 정도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쯔샤라고 또 뭘 어쩌겠습니까? 그냥 뭐 머리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이 짱웨이는 그 쯔샤의 앞에서 어디론가 전화를 넣는데, 그러자 저쪽에서 아이고 이게 누구십니까? 우리 짱웨이 대대장 어르신이 아니십니까? 근데 무슨 분부가 계셔서 이렇게? 전화 저쪽에서는 아주 그냥 개처럼 할딱할딱 잘도 아부하는 놈이었다는데, 쇼도야, 그 요즘 양쿤한테서 소식이 왔더냐? 뭐 어떻게 잘 지내고는 있대? 네, 짱웨이가 전화를 건 거는 바로 양쿤이 조수였었던 쇼도이였다고 합니다. 양쿤은 만리주한테 쫓기고 나서 이 금삼각 지역으로 갔었지만 이 쇼도는 하얼빈에 남겼다고 하는데, 그 하얼빈의 자신이 세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으니 말이었죠. 네, 형님, 우리 양쿤 형님이 계신 금삼각 지역이 이 전화가 안 통하는 곳이거든요. 하여 위성 전화로
어제 겨우 통화되었습니다. 요즘 그쪽에 장군님을 따라서 한창 큰 건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요즘 많이 바쁘시다네요. 양쿠는 이때 한창 금삼각 지역에서 이 각 군벌들 사이에서 활약을 하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아 그랬구나. 근데 그 쇼다오야, 내가 전에 들은 바로는 내 아우 양쿠니 그 난강의 쪼웬난과 매우 친하다고 들었는데 맞니? 내 혹시 잘못 기억한 거 아니지? 그러자 에? 쪼웬난이요? 당연하죠. 여러분, 이 쇼다오가 어떤 놈인지 아시죠? 그 쪼웬난이는 우리보다 한참 아랫벌인 아우랍니다. 근데 그거 왜요 형님에? 혹시 그놈한테 뭐 볼일이라도 있으십니까? 이어 장우이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면서 묻는데, 내 원래는 그 외난이라 놈을 함 해놓으려고 했었거든? 근데 이 그래도 내 아우 양쿤이 이뻐하는 놈이라는데 어떻게 그러겠니? 그러니 이러자 너가 함 전화를 넣어서 그놈 보고 제대로 사과를 하고 이 보상을 제대로 해라고 해라. 그러면 요번에 이 사건 이걸로 그냥 넘길 수도 있다고 말이다. 그러자 말입니다, 요 눈가리를 팽긋팽긋 굴리면서 한참 생각에 잠기던 쇼다오가 무릎을 탁 치는데, 당연하죠 짱우의 형님, 만약 그렇게만 된다면 그 쪼웬난이야 이 두 손 두 발 들어서 받들어야죠. 자 이럽시다, 저 형님을 만나러 가서 이 직접 형님 앞에서 전화를 넣을게요. 그놈 그거 내가 오라고 하면 이 혀를 가로물고 막 뛰어올 놈이랍니다 그거. 그러면 이 쇼다오는 또 무슨 꿍꿍이가 있었을까요? 사실 요번에는 외난을 해치려는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외난을 도와서 이놈이랑 좀 친해지고 싶었다고 합니다. 전에 이야기에서도 나왔었죠? 이 쇼다오와 외난 사이에는 화약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, 근데 요즘 따라 쪼웬난이 세력이 점점 더 세지더니 이 급기야는 하얼빈 흑사회 바닥에서 제일 센 강바지로까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쇼다오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며 또한 그 하얼빈 강호에서 계속해서 놀려면 이 외난과 친해져야 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쇼다오는 요번에 이 기회를 통하여 외난을 도와주는 척하며 친해지려고 했었다고 하는데, 이어 장우에는 이 지샤한테 안심하라고 한 뒤에 그 자신이 군부로 돌아가서 쇼다오를 기다리는데, 이어 얼마 안 지나자 이 장우의 군 부대에는 벤츠 한 대가 척 도착을 하는 거였답니다. 안녕하십니까, 저 여기 장우의 대대장이 아우 이 쇼다오인데요. 함 오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자자 수고들 하십니다. 쇼다오 이놈은 이 들어가면서 보는 군인들마다 다 그 제일 좋은 중화담배는 쑤셔주면서 굽신굽신거리며 들어갔다는데, 네 그 쪼웬난도 쓰게 안 보는 쇼다오라지만 이 보통 군인들 앞에서도 기를 못 편다고 하는데, 이어 아니 군부 대대장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요 깔끔하게 정비된 사무실 소파들이 모여 있었다는데, 어 왔니? 앉아라 쇼다오야. 소파들 한가운데는 이 군복을 멋있게 척 차려입은 짱우이가 있었는데, 그 군부대 간부의 분위기는 이 깡패 건달들과 또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. 뭔가 초록색 군복이 정의감도 느껴졌었지만 또한 흑사회 큰형님이 살벌함도 이 무심결에 풍겨나왔다고 하는데, 이러한 힘과 권력을 모두 틀어진 군 간부의 분위기는 어떻게 그 깡패 건달들이 흉내나 낼 수 있겠습니까? 아이고 형님에, 역시 사내로 태어났으면 형님처럼 살아야 된다니까? 이거 아주 기가 막힙니다요 형님. 쇼다오가 또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극찬하자 이 장우애가 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, 아우야 내가 큰소리 치는 게 아니고 내 수하에 저 난다긴다 하는 군사들 천여 명이 있다. 이거 하얼빈에서 경찰서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냅다 깨부술 수 있는데 그 깡패 건달들이 잽이라도 되겠냐? 네 지금은 이 군대들이 미쳐 날뛰는 사건이 적지만 그 90년대에는 많았었다고 합니다. 혹시 전에 제가 다뤄왔었던 칭웨이짱 장군이 이 한개 호텔 사우나를 박살낸 사건 기억나시나요? 물론 이 짱웨이가 그 칭웨이짱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자그마한 직위라지만 그 하얼빈 시내에서는 충분히 되겠죠. 알겠습니다 형님, 내 그놈을 아주 눈썹이 휘날리게 되어오라고 할게요. 이어 쇼다오는 이 당당하게 전화 스피커를 켜고는 외난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외난이니? 내다 내 너희 쇼다오 더우크. 이 쇼다오의 어투 아시죠? 아주 그냥 건방지기 짝이 없는 놈인데. 그러자 외난은 이 당장에서라도 욕사발을 퍼붓고 싶었지만 이 가까스로 참으면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데, 너 쪼웬난이 그 요즘 너무 하는 거 아이가? 에? 이제 하다하다 이거 하얼빈 군부에 대대장 어르신도 다 건드려? 에? 너 대가리가 몇 개 달렸니 이놈아? 뭐? 군부 대대장? 네, 외난이 흠칫 놀랐었지만 또 금방 냉정해지는데, 아니 뭐 누가 알면서 건드렸나요?
그래서 뭐요? 이 다 건드렸는데 뭐 어쩌라고요? 왜 나는 이제 샤도의 목소리만 들어도 이 짜증이 확 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. 뭐? 어쩌라고? 어쩌라고? 어이, 조앤나니, 이분은 인민군 团장이시다, 이놈아. 너 같은 깡패 양아치를 없애버리는 걸, 뭐, 개미 한 마리 눌러 죽이는 거랑 똑같다고. 근데 그래도, 이 대대장 어르신이, 우리 양쿤 형님과 나 이 샤오더의 맨즈를 봐줘서, 너를 한 봐주시기로 했단다. 그러니 지금, 당장 그 떠올리 병원으로 달려가서, 그 지샤 형님한테 무릎 꿇고, 빌어라, 알았나? 또한, 그 지샤라는 형님이 만족할 만한 금액으로, 보상해주고 말이다. 에? 너 어떻게 똑똑히 알아들었니? 네, 쇼도 이놈이 말꼬라지를 봤나요? 이놈은 왠지 모르게 항상 그 왜 나는 쓰게도 안 봤었고 자기 밑인 줄 알고 있는 놈인데 쇼도 이 XXXX야 너 아가리 못 다물게 에? 너 지금 뭐야? 나를 한 받고 올라가겠다는 게 뭐야? 아니 양쿤을 봐서 내 가만 놔뒀더니만 아예 뭐 네 세상 같지 내 얘기할게 너가 아니라 그 양쿤이 찾아와도 요번 일에 멘트가 없다 알았니? 뭐 납득이 안 된다면 여기 난강 기차역으로 한 와보던가 헛다대고 왜 난 이제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? 다짜고짜 개고소고하며 욕지거리를 퍼부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쇼다운은 심히 당황해졌었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의 생각에는 이 군부대라는 말만 해도 쪼에 난이 찔 얼어들 줄 알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걸 자신이 해결해 준다는데 아 그렇습니까? 떠오거 알겠습니다. 제가 또 겁없이 날뛰었는데 이 떠오거가 있어서 다행이네요. 저 금방 찾아갈게요 라고 할 줄 알았다고 하는데 근데 이 쪼에나니 이거 미친 걸까요? 어이 쪼에나니 너 잊었니? 너 그때 감방에서 이 맹장염이 급발해서 거의 죽는 걸 누가 구했니? 다 이 나와 양쿤 형님이 너한테 약을 줘서 이 겨우 구해낸 게 아니겠니? 너 그러한 생명이 은인을 이러한 태도로 대하니 너 인간이냐? 그러자 저쪽에 외난도 이 오기막혀 하는데 거 정말 또 언제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기 얘기야? 그래 그 은혜를 내가 안 갚았니? 내 두 번을 거쳐서 그 만리주 행동대장 네 명을 골라보낸 걸 또 싹 다 잊었지. 내는 이미 그 구해준 은혜를 네 배로 다 갚아줬다. 이제 다시 한번 내 앞에서 그러한 헛소리를 짓거리면 그 혀를 잘라서 이 야바로 만들어버리겠다. 아마마? 곁에서 듣고 있던 야바가 또 애매하게 욕 먹었다는데 그러자 쇼도가 이 얼굴이 시뻘개서 아무 얘기도 못하자 하 짱우이가 갸웃하는데 이는 뭐 쇼도 이놈이 전에 얘기와는 완전히 다르게 멘트가 없었으니 말입니다. 짱우이가 전화기를 척 바꾸는데 왜 너가 그 난강의 깡패 건다 쪼외난이니? 그러자 이미 빡쳐버린 외난이 니는 또 뭐야? 이런 XX 같은 것들이 쪼외난이 너가 불러도 되는 이름이야? 에? 난거라고 부르지 못할까? 그러자 짱우이는 난거? 너희 너 받아당할 수 있겠니? 내 하얼빈 군부의 짱우이다 그 군부? 그러자 저쪽에서는 조용한데요. 내가 딱 한마디만 할게. 너가 어제 두 다리를 박살낸 지샤 내 짜게 바지 친구여. 너 지금 당장 내 짜게 바지 친구한테 달려가서 이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되면은 내 한 봐줄 수는 있네라. 그러면 이때 전화상으로 이 저쪽에서 얘기를 다 듣던 외난 일당들은 어떠했을까요? 당리창 야바사화 정다웨 그 난다긴다 하던 대근달 놈들이 이 다들 얼굴색이 창백하게 질려있었다고 합니다. 이 전업 군대라뇨 여러분. 아무리 썩어 빠졌다 하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인데 하지만 말입니다. 뭐? 나 쪼외난을 보고 무릎 꿇으라고? 하하하 내 쪼에나니 대가리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 다른 놈한테 수그리는 거는 절대로 못한다 이놈아. 뭐? 그러자 짱우에는 이 어기막혀 오는데 어이 내 하얼빈 군부대 대대장이라고 이놈아 하얼빈 군부대라고. 짱우에는 이 깡패 건달 놈이 자신이 신분을 잘 모르고 설치는 줄 알았다는데 아니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? 하지만 저쪽에 왜 나는 안다고 이놈아 뭐 군부대 대대장이면 씨야? 뭐 군부대 대대장이면 이 대가리에 총알을 쏴도 툭 터지지 않는다니? 너도 달통 안 되면 내 아지트로 오라 내 어디 총알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함 쏴줄게. 그렇게 왜나 이놈이 시원하게 할 말을 다 하고는 툭 끊어버렸다고 합니다. 이 자신들이 두목이 왜나니 그 뜻밖의 반응을 보자 밑에 놈들이 휘둥그레 해놨다는데 그 군대? 왜나나 자네가 군부대라고 하지 않았니? 그 천하에 무서울 게 없어 보이던 당위창 야바정다웨 등등이 이 다들 당황해지는데 그러자 왜나는 맞다 그 어제 우리가 해놓은 지샤라는 놈이 짜게 바지 친구가 그시 이 군부대 쪽에 간부라네? 뭐시라고
근데 이걸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다고? 왜 나나? 만약 깡패 건달들이라면 이 500명이 달려들어도 우리 무섭지 않다. 근데 그 군부대는 아니다야. 너 설마 우리들끼리 그 중무장한 군대들과 함 뜨려고 하는 거 아니겠지? 장난하는 거 맞지? 어? 왜 나나? 지금 얘기를 하는 건 이 조직이 넘버2인 탕리창이었었는데 탕리창이 쟤 아무리 무서울 게 없이 나댄다고 하지만 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다 곁에서 이 린한창과 왕후거도 얘기하는데 왜 나나? 그 군대는 말도 안 된다야. 뭐 그래서 그놈들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니? 하지만 저 옛날 이 겁대가리가 없는 놈은 뭐 오고 있겠지. 아주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때 그 장우의 측은 어떠했을까요? 삑삑 이 하얼빈 군사 주둔지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더도 말고 딱 두 개 반 아들을 집합시켜라. 장우의 명령이 떨어지자 이 20명의 군대들이 집합하면서 열종 주연 차렷을 하고 있었다는데 이 장우에는 다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라. 다들 그 기관 총 5자로 나머지는 자동 소총으로 무장해라. 이 20명은 사진에서 나온 것과 같은 이 기관 총 5자루를 대가리로 세우고 바짝 긴장하면서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데 이 두 눈가리가 이 이글이글 거리는 짱오이가 척 나오면서 한마디 던지는데 야들아 지금 한무리 깡패 건단 놈들이 살판 치면서 우리 인민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네라. 그럼 우리 인민들을 위한 인민 해방군은 어째야 되겠네. 그 사회의 쓰레기들을 싸그리 치워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알겠니? 만약 그것들이 내 앞에서 하느냐 하게 되면은 그 기관총으로 두두두두 해버려라. 알았나? 출정이다. 네, 이게 어디 인민들을 위한 겁니까? 다 그 짱우의 자신이 맨즈를 위해서 군을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벤츠 두 대와 이 군용 트럭 한 대 20명이 중무장한 군대들을 척척척척 싣고는 뿡 하고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조웨난 측은 어떠했을까요? 정말로 그 군대들과 한판 붙겠다고 이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? 네, 정말로 그러했더라면 그건 무모함을 벗어나서 싸화겠죠. 너희들 내 조웨난이 예전에 그 조웨난이 갔니? 네, 장난하나 이것들아. 잘 봐라. 웨난이 전화기를 척 꺼내서 어디론가 띠띠띠띠 하고 거는데 그러면 이 관건적인 시각에 지금 어디로 하고 있는 걸까요? 때는 이미 이 오후 2시쯤이 되었었고 이 전체 흥룡강성에서 제일 큰 기계공장인데 이름은 하얼빈 기계공장 즉 하지댄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안에서는 지금 수만 명이 부랴부랴 움직이며 기계들을 찍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다들 지금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편안한 곳이 한 곳이 있었다는데 그건 바로 제일 안쪽에 위치한 제일 으리으리한 회장님이 건물이었다고 합니다. 하하하하하하. 요키 150이나 될까말까 하고 겁나 못생긴 왕룡짱이 그 자신이 명리의 전당 앞에 척 앉아서는 이 큰 소리를 제치고 있는데 아들아 아무 걱정 말고 진행시켜라. 요번에 그 대경 유전에 또 새로 나오게 되는 유전들을 너가 싹 다 맡아버려. 나 이 왕룡짱을 양아버지로 두면서 뭔 작은 걱정 같은 거 다 할 필요가 있겠니? 왕룡짱이 사무실 안에는 이 커다란 명예전당이 떡하니 있었다는데 그 명예전당에는 TV에서만 볼 수 있는 중국 고층 관료들과 이 함께 찍은 사진들로 즐비하게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유독 눈에 띄게 제일 큰 거는 이 제일 한가운데 떡하니 걸려있는 사진인데 그 사진 속에는 이 커다란 의자가 있었는데 요 작고 동글동글한 왕룡짱이 척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왕룡짱이 오른쪽에는 이 중국 흑사회 대부 조스가 척 서 있었고 왼쪽에는 흑사회 전신으로 불리는 리정광이 척 서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사진은 그야말로 왕룡짱이 보물 1호였었고 그가 제일 전성기였다고 하는데 그 사진 앞에 의자를 잡고 떡하니 앉아 있는 왕룡짱은 이 그야말로 온 천하를 이 지그시 내려다보는 거였답니다. 아들아, 너 요번 건을 잘 살려서 이 몇 년만 잘해 가게 되면은 너도 이 애비처럼 될 수 있네라. 에이? 어떻게 되냐고?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수십억 위엔씩 버는 것 말이다. 하하하. 왕룡짱은 지금 이 자신이 앞에 왕청을 앉혀놓고는 큰 소리를 제치고 있는데 네, 하지만 이게 큰 소리는 큰 소리지만 뻥은 아닌데 왕룡짱은 지금 자신이 양아들인 왕청한테 50억 위엔을 투자하여서 그 하얼빈의 새로 나온 유전을 사들이 사업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왕룡짱은 그만한 거물이 맞았는데 그러다 앞에서 왕청도 이 헤시시 웃어주면서 그 왕룡짱을 맞춰가는데 말입니다. 이 삘릴리 전화가 오네요. 저 아버지 제
죄송한데 저 전화 잠깐 받을게요. 이 전화를 받자 저쪽에서는 네 형님 저 외난입니다. 지금 혹시 어디신가요? 외난이 전화를 건 거는 왕룡장이 아니다. 왕청이었다고 합니다. 외난이 지금 왕룡장과 왕청을 둘 다 큰형님으로 모시고는 있지만 이 정치적 힘으로 보게 되면 왕청이 더 셌으니 말입니다. 그러면 그 왕청이 정치적 힘이 과연 이 군부대 쪽에서도 통할 수 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짜지!